일하며 수도의 고리들을 누벼나가는 그들을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손을 흔들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엄해 두었으니 극한점을 넘어선 선수들은 결승선을 가까이 하면서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갔으니 경기가 끝난 다음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애호가들에게 컵과 메달, 상장, 증서가 수여되었습니다. 마라톤 남자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이강범 선수가 1등을, 에티오피아의 다비 타데스의 야예 선수가 2등을, 우리나라의 한일영 선수가 3등을 했습니다. 여자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금은 동메달을 쟁취했습니다. 반마라톤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녀 선수들이 금, 은, 동메달을 쟁취했습니다. 이어 애호가들의 마라톤 경기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